갈변 무한 리필 되는 휠 타이어 세정제를 써보았습니다.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타이핑한 자막으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국내 브랜드 제품으로 세차를 해볼까 합니다. 파인 파티클을 주로 사용할 예정이고 기현 케미컬 휠앤타이어 클리너가 인상적인 퍼포먼스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를 꺼내서 세차 준비를 하는데 MTN 노즐이 녹슨게 눈에 거슬려서 카프로 아이언엑스 페이스트 제품을 발라서 녹을 제거해봤습니다. 젤 형태라 튀지 않게 바를 수 있고 타월로 닦아대니 제법 많은 녹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7주 만에 세차를 하러 왔는데요. 비를 맞으면서 주행을 하면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유리막 코팅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타고 내리면서 잦은 접촉으로 고무 몰딩도 달아 있었고요. 실외는 워터스팟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오염도 있었습니다. 타이어 코팅은 날아간 지 오래고요. 옆문에는 그리스처럼 보이는 오염물이 도장면이 긁힌 건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매트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켰는데 저번보다 더 흡입력이 떨어져서 하는 수 없이 야외에서 매트를 털고 온 뒤에 에어건으로 불어냈습니다. 워낙에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털어냈습니다. 단 게러지가 아닌 오픈된 공용 세차장에서 매트를 두드리거나 에어건을 터는 행위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청소기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선 흡입력이 강한 제품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흡입력이 왜 약한지 열어보니까 필터가 막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털어내고 조립해서 전원을 켜보니 조금 더 나은 흡입력으로 실내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실내 세차는 나와 가족을 위해 손과 몸이 닿는 부분을 청소했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파인 파티클 클린업 제품인데요. 거품으로 분사가 되며 향기가 다음날까지 남아있어 방향제 같은 향이 기억에 남는 제품입니다. 앞유리에 몇 달 전에 해지한 차량 요일제 스티커를 떼다가 으스러져서
타르 제거제로 지우려고 도전했지만 너무 좁은 구석에 붙여서 떼어내기가 정말 어려워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다음에 끌개를 구매해서 다시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실내 세정을 마무리하고 1년여 만에 고무 보호제를 또 도포했습니다. 스펀지에 용액을 짜서 지나가기만 하면 되고 조금 더 많은 양이 흡수되도록 닦지 않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세한 잡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고 고무 몰딩 교체 주기가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세정에 사용했던 타월로 엔진룸 세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코팅했던 코오케미 MP 제품 때문에 많은 오염은 없었지만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려고 IPA로 닦아주었습니다. 뿌리는 유리막 제품으로 도포하고 타월로 닦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대편은 코팅했었던 코오케미 MP로 다시 한 번 더 뿌리고 코팅했습니다. 우측 엔진룸에만 유리막 코팅을 했더니 광도가 달라 보이는 게 제품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천연 유래 성분 알칼리도 거품이 나면서 세정이 되지만 갈변 제거제 제품보다는 약한 느낌입니다.
처음 써보는 기현 힐앤타이어 제품이 갈변 하나는 제대로 뽑아주는 맛이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이번엔 젤형태의 겔라임을 오랜만에 사용했는데 하얀 거품만 나오고 갈변 뽑히는 맛이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겔라임으로 세정한 타이어를 다시 기현 힐앤타이어로 세정해보니 갈변이 쭉쭉 나오네요. 갈변이 많이 나온다고 세정이 잘 되거나 타이어 수명을 더 오래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검게, 조금 더 진한 타이어를 위해 휠 분진이 없는 제 차량에 유일한 세정하는 맛이 좋은 타이어 갈변 제거입니다. 모든 타이어를 기현 제품으로 세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에 세정한 타이어도 커버를 벗기고 다시 세정해봤습니다. 역시나 갈변이 꽤나 나오네요. 뿌려진 거품이 타이어에서 빨리 흐르는 편이긴 하지만 브러쉬로 문지르면 갈변 제거 성능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현 휠 타이어 괜찮네요. 네, 인상적입니다. 오늘은 버킷을 구매한 기념으로 세차 처음 시작할 때 이용했었던 도장면에 조금 더 안전한 투버킷 세차를 해볼까 합니다. 홈렌스로 거품을 도포해보니 MJGC도 풍성한 거품에다 1:10 희석비가 높아서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알칼리 폼으로 분사했습니다. 파인 파티클 하면 거품 하나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차 고압스는 강력한 세정을 위해 좁은 각도 25도 노즐로 대충 교체했더니 도장면에 문콕처럼 헤어져 버렸습니다. 커플러 닐피스크 체결 후에 차량면 위에 고압근을 당기며 체결이 되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체결이 되는 원터치 퀵 커플러를 쓰다가 일반 커플러를 쓰다 보니 생기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투버킷으로 세차하려니 헹구고 담그고 미터질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안전한 도장면을 위해 참고 열심히 미터질을 끝냈습니다. 비도 많이 맞아서 한성 화장품 제품으로 사용했더니 유막재관 유리에 잔여물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미트 세차를 마무리하고 고압수로 정리한 다음 LSP 테스트를 위해 앞뒤 범퍼, 핸드마, 습식 페인트 클렌저로 발수층을 없앴습니다. 잔여물이나 얼룩이 남지 않도록 미트질을 해주고 고압수로 린스에서 친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날 케미컬에만 신경 쓰느라 드라잉 타일을 안 들고 오는 바람에 오토 드라잉, 에어 드라잉으로 최대한 물기를 없애주고 타일 한 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리부터 도장면 범퍼까지 코팅제 성분이 잘 코팅이 되도록 혹시 모를 유분기와 먼지들을 없앴습니다. 주의구에 비를 맞거나 세차 후에 물기 제거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볼트 아래쪽 와셔에 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재령태로 도포하고 브러쉬로 녹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었고요. 사용한 브러쉬가 패드 클리닝용인데 틈새 녹 제거에 더 잘 어울리는 재질인 것 같습니다. 왁스를 올리기 전 모든 세차를 끝냈습니다. 이제서야 간식 먹을 여유가 생기는 타임이죠.
간식 먹는 거를 꼭 찍어달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간식 먹는 거 찍고 있습니다. 이제 LSP 핵으로 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유막제구 발수 코팅을 했는데 실사용 테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이 제품 한번 쓰고 나면 트리거가 무조건 막히네요. 트리거에서 새어나오는 코팅액도 도장면에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막 코팅 1차, 2차 코팅 후에 실주만의 관리자로 도포하는 도중 트렁크에 산성 케미컬로도 지워지지 않는 워터스팟이 남아있었습니다. 페인터 클렌저로 지우면 되지만 유리막 코팅층에 영향이 있을까봐 다음에 워터스팟 리무브로 지우기 전 워터스팟 위에 관리자를 도포하고 코팅했습니다. 요즘 새 차에는 코팅도 간편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부위를 코팅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후면 유리에 반반 도포한 제품은 모두 스프레이형 제품인데 작업성과 결과물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유리에는 발수 코팅제를 올려주고 유리를 마무리하고 앞뒤 범퍼에는 스프레이 제품으로 코팅했습니다. 발수층을 제거한 뒷범퍼에도 작업하고 나니 색감 차이가 났습니다. 타이어 수성 코팅제 토너먼트가 이제 막바지이고 다음엔 유성 제품들로 차이점을 볼 예정입니다. 작업 시 케미컬이 공중에 날려서 꼭 마스크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녹슬었던 주유구도 코팅해주고 휠도 한번 뿌려봤습니다. 유리막 개통 제품들은 사용 후에 꼭 뒤집어서 스트로우 내에 케미컬을 빼줘야 노즐이 막히지 않아 다음번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세차가 끝났습니다. 이번 세차는 파인 파티클과 기형 케미컬로 사용을 했는데요. 3PH 세차도 가능하고 성능과 퍼포먼스도 준수한 제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보면 실내에서 놓쳤던 잔사나 얼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막 개통 제품들은 잘 안 지워지니 빠르게 아이페이랑 프랩 제품으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뒷유리에 코팅했던 좌측과 우측 제품이 다른데요. 색감 차이도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